러닝전도사 안정훈입니다. 저는 지금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즐기는 오하운 버추얼 러닝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와 친구들이 먼저 사전에 탐방을 나왔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께 이런저런 다양한 주의사항과 또 코스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함인데요. 친구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장도희입니다. 이주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이기도 하니까 마스크는 다 꼭 챙겨주시고요. 또 이렇게 안전 예방을 위해서 손소독도 같이 한번 하고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코스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이 코스는 시흥 갯골 생태공원의 메인 도로인데요. 여기는 산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길은 달리시기보다는 천천히 산책하시다가 본격적인 달리기는 바로 왼편에 있는 흔들 전망대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앞으로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가 네. 지금 약간은 좀 횡량하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행사가 진행되는 4월쯤이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이 된다고 하네요. 뒤편에 지금 흔들 전망대가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걸어서 산책을 하시다가 오른편으로 오시면 바로 시흥 갯골 생태 탐방로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달리기를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와. 이 다리를 건너시면 두 개의 다리가 나오거든요. 네. 하나는 바라지 다리인데 바라지 다리를 건너오시면 총 5km가 되고요. 자전거 다리 혹은 미생의 다리를 건너오시면 총 7km가 됩니다. 여기 뒤에가 바로 흔들 전망대인데요. 제가 2년 전 19년도에도 바로 여기에서 러닝 행사를 했었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전망이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서 구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발! 같이 올라가 볼까요? 이 흔들 전망대가 실제로 조금씩 흔들려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이 흔들 전망대만의 묘미, 매력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잘 올라오고 계시죠? 네! 아,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메인 코스 말고도 중간중간에 작은 길들이 보이잖아요. 네. 이 길들도 생태공원의 일부분이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태를 구경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저런 작은 샛길도 이용해 보시면 좋아요. 네, 세 번째 안내 사항으로는요, 바로 여기 생태 습지 안에 코스를 달리실 때에는 쉿 조용히 달리셔야 한다는 주의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2012년도부터 국가 지정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을 틀거나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면 동물들이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노을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노을이 지기 약 1시간 전에 달리기를 출발하시면 정말 황홀한 노을과 함께 달리기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쵸? 네. 마지막으로 시흥 갯골 생태공원은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곳이라서 주차장이 매우 혼잡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번거로우시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용객이 적은 평일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꿀팁! 꿀팁! 지금까지 러닝전도사 안정은과 이주상, 장도희였습니다. 네,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서 즐겁고 건강한 추억 많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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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